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8일 제가 있는 뮌헨은 오전 8시입니다. 서울은 오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의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46%는 변함이 없고 잘 못하고 있다는 45%니까 뭐 결국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왜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왜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느냐죠.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외교를 잘한다. 2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잘한다. 16%입니다. 그런데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 즉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44%. 북한 관계가 너무나 친북 성향이다.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아직도 높은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외교를 잘한다. 북한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판단은 틀린 겁니다. 외교도 못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완전히 김정은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김정은에게 뭘 자꾸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부왕 나라까지 통크게 갖다 바친다 이런 야유까지 받게 되는 상황인데도 우리 46% 되는 국민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잘한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 폐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김정은, 문재인 사이에 있었던 몇 차례 회담이 선동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니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그와 연동된 외교를 잘한다. 안보를 잘 챙기고 있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북한 관계가 친중이다, 친북이다, 친북, 친북이다.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한국에 지금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사물을 보는 시각이 극과 극으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좌우 이념 대결이 남북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위험합니다. 내부 분열, 그게 더 지나치면 내부 붕괴, 어떤 경우에 오느냐. 외부로부터의 큰 충격과 충격이 왔을 때 내부가 분열되어 버리면 그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그런 역사적 사례가 많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게 바로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내부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다 분열해버렸습니다. 백제가 망한 것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도 한 것은 외부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일본과는, 그 적대국인 일본과는 휴전하고 해서, 그리고 화랑도를 중심으로 내부 단결을 하고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이 아주 협조를 잘하고 해서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삼국통일 당한 백제나 고구려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신라 같은 나라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러나 북한 또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고 김정은의, 김정은이 쌓아올린 그 깡패 집안이 쌓아올린, 범죄 조직이 쌓아올린 70년 동안의 악업이 있습니다. 악업.
악업이 언젠가는 저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막 기대를 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무슨 분석이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북 국장이 문 대통령 모욕 이용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27일 담화에서 조미, 이건 북미입니다. 조미 대화는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은 조미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직접 마주 앉으면 되는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도 내비친 미북 중재 역할 구상을 북의 일개 국장급이 대놓고 부정한 격이다. 라면서 문 대통령은 그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지만은 북한 국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을 지목해서 거짓말 말라고 한 것이나 같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제집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북의 선전 도구인 우리 민족끼리는 27일 문 대통령의 연설까지 직접 겨냥해 했다. 문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북은 핵폐기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겨냥해 어처구니 없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생억지라고 비난했다. 궤변 낭설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하루 전 외신 회견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답이 돌아왔다. 북이 이러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 갈라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는 압박이다. 그걸 못한다면 이제 이용 가치가 없으니 차버리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차버리면 무엇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느냐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대표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남북 쇼 없이 총선을 치르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보다 총선 압박을 느끼는 문 대통령도 속 생각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이 유혹에 넘어가 북 의도에 말려들면 우리 은행과 기업이 제재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남북 쇼 없이 총선을 치르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김정은으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해도 절대로 김정은을 비판할 수도 없고 남북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도 할 수가 없고 계속 김정은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총선에서. 그건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런 구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지지율이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속여야 합니다. 쇼와 거짓말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쇼와 거짓말이 거짓말만이 살 길이다.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와의 대화 통로를 연 다음부터는 바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끼어들어가가지고 중계할 만한 여지가 없어졌고, 더구나 최근에는 시진핑을 만나서 시진핑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카드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더욱더 문재인 씨의 입지는 좁아지고 말았는데, 이럴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로스만 덮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로만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사망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이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총선을 겨냥을 해가지고 계속 굴욕적인 대북 정책을 하다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까지 재개를 했을 때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한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은 총선도 망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도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할까요? 그런 막장까지 가는 코스가 아니냐. 이게 조선일보의 지적입니다. 조선일보의 지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최근의 인사나 정책은 다 총선 대책으로 보여지고 그 총선 대책의 중요한 이유는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퇴임한 이후에 수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퇴임한 이후에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김관진, 김기춘 이런 사람들에게 한 행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었을 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놓고 나가면은 그 다음 권력이 설사 민주당 권력이라도 전임 정권, 전임 대통령을 그냥 그대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성도 그렇고 정치의 생리가 후임자가 전임자를 보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면은 결국은 그 대가를 퇴임 후에 치르기 전에 퇴임 전에 선거를 망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하나의 법칙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이때의 자충수는 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자체 모순이 생겨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했다가 여기에 관련된 한국의 은행과 기업이 제재를 당한다? 이게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계산 한번 해볼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